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까처럼 지옥 탈출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녀가 완전 거지 같은 엄마 밑에서 10년 넘게 고통을 당하다가 아빠가 구해줘서 그런 시궁창을 탈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물론 그 과정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제목. 엄마. 엄마도 그거 알지? 사람이 인생을 그따구로 사니까 이혼도 당하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아빠랑 살 거야. 잘 가. 원지, 엄마가 왜 이혼당했는지 너무 잘 알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인데요. 저요, 이제 저희 아빠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그냥 푸념 좀 하고 싶어서요. 본문은 음슴체 쓰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는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하는지 당연히 몰랐고요. 또 나는 왜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 거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저한테 연락을 했고, 사실 처음엔 좀 많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내 아빠니까 그 이후로 계속 연락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몰래 한 이유는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쯤부터 생긴 의문점 하나. 이상하다. 돈도 아빠가 훨씬 더잘 벌고 잘 사는데, 또 엄마처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나 신경 쓰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왜 나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엄마가 저를 무조건 데려간다고 억지를 부렸었나 봐요. 뭐 그랬는데, 엄마랑 쭉 1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아빠가 왜 엄마랑 이혼했는지 너무나 잘알것 같아요. 일단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집에 없어요. 지금은 물론이고 당신들 이혼 후제 나이가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그 어린 딸내미를 집에 혼자 두고 다른 사람들과 놀러 다닌 거예요. 주말엔 일단 무조건 없었고요. 외박 같은 거 하는 거지. 평일도 하루 이틀 빼곤 맨날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외할머니나 또그외 다른 친척들, 예를 들어서 이모 등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김밥 두세 줄 정도 사다 놓으면 제가 알아서 컵라면이랑 같이 먹고 하루 종일 자요. 학교 갔다 오면. 그리고 자고 깨보면 엄마가 와 있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땐 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하나도 몰랐죠.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좀더 크고 난 뒤에 알게 됐죠. 무슨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 돌싱방? 이런 데 기어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고 다녔던 거야. 예를 들어, 저희 엄마 이름 끝자가 영이라고 하면 닉네임이고 또 카톡 이름이고 다 이거예요. 영인왕자. 아이씨, 또 하필이면 영이요. 나도 영인데. 그래가지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말을 걸면 맨날 오라버니 오라방 이러면서 놀았는데요. 여기서 더 거지 같은 건그 망할 오라버니들 밖에서만 만나고 노는 거면 또 모르겠어. 근데 집에 있어도 맨날 그놈의 오라버니들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 노는 거야. 뭐가 그리 좋은지 맨날 깔깔깔깔깔. 특히 가끔 술 처마시고 영상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면 저를 불러가지고 오라버니 우리 딸내미 이런 소리를 해대며 제 얼굴을 비춰주곤 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인스타도 해요. 아, 물론 그 나이에 인스타 해도 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병적으로 합니다. 아니,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맨날 아무 남자들한테 팔로우 걸고 막 집적거리면서 자기 팔로워 수가 3,400명이라며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것도 야, 엄마 인기 짤지? 넌 이런 거 없지? 이러면서 무슨 초딩도 아니고 개 유치 찬란하죠. 여하튼 이걸로도 이상한 아저씨들 만나는 것 같던데 맨날 봐도 어릴 땐잘 몰랐지만 이젠 아니죠. 그냥 인간이 너무 한심해요. 아니, 솔직히 엄마지만 창녀 같아요. 그리고 이젠 외할머니랑 이모들 다들 연락도 안 해요. 하긴 아직 나이가 어린 나도 인간으로 안 보이는데 당신들은 저 꼬라지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연락해봐야 맨날 징징대며 돈 달라 소리만 했으니까 저라도 연락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요, 이제 반년만 더 있으면 성인 되는데 깝치지 말고 너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와. 이거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꼭 대학을 가고 싶으면 스스로 벌어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아빠한테 연락했고 이 모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아빠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야? 우리 꽁꽁이 아빠랑 같이 살자! 이러셨어요. 대학도 보내줄 테니까 당장 짐 싸가지고 건너오라고. 이후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고작 돈 때문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 아빠한테 가는 나쁜 년 이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아니 미친. 어? 몇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김밥이랑 컵라면만 처먹인 거 이게 부모의 은혜야? 제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는 제 스스로 밥을 해 먹었어요. 아니, 제가 한 밥을 지도 같이 처 먹었어. 이게 은혜야? 아씨. 참고로, 저희 아빠는 재혼도 안 하고 당신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이날 이후로 계속 아빠랑 같이 살자고 하시네요. 그러다 바로 어제 아빠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나랑 엄마는 월세 빌라 13평에 살고 있지만 아빠는 38평 신축 아파트야. 지은 지 3년도 안 됐다고 해요. 집 진짜 너무 깨끗하고 무슨 막 대골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럽고 또 왠지 모르게 아빠 앞에서 엄청 쪽팔렸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 하나. 아빠가요, 지금까지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씩 엄마한테 보내줬다고 해요. 단한 번도 안 빼먹고, 또 저한테 돈 들어간다 하면 필요한 만큼 양육비 외에도 돈을 싹다 보내줬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막말로 저희 엄마가 백수면 모르겠는데, 본인도 나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거든요. 돈 벌어와요. 근데 그돈다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 들킬까봐 연락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요, 지금까지 살면서 학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한달 용돈도 지금도 5만 원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알바도 하고 있죠. 아니, 뭐야? 그 오라버니들이랑 논다고 다 써버렸나? 그래서 하나뿐인 딸내미 대학도 못 보내겠다 이건가? 여하튼, 아빠가 이걸 듣고 완전 분노하셨고요. 왜 그걸 지금까지 말안 했냐며 저한테도 화를 내셨어요. 막 울면서요. 사실 예전부터 가끔씩, 꽁꽁아, 잘 지내지? 이렇게 물어오셨지만, 그때마다 제가 잘 지낸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엄마가 시켰으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그렇게 대답하라고. 아니면 죽거든요. 여하튼, 아빠랑 많이 친해졌다곤 해도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빠가 울면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됐죠. 내 부모구나. 엄마하고는 180도 달랐습니다. 이제 엄마는 없는 셈 치고 아빠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요, 사실 제가요, 아무리 한심하고 미운 엄마라 해도 그동안 같이 지내온 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망설였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양육비랑 기타 등등등, 그냥 마음이 싹 식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딱 하나. 아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가는 이 부르막심한 년아! 라는 엄마의 저 마지막 발악 같은 외침 때문에 마음이 제가 너무 안 좋아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진짜 저희 엄마 왜 이혼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절대 정상이 아니거든요. 댓글 1번. 아가! 너가 엄마 그 미친 소리에 절대 휘둘리지 말거라. 엄마는 너를 키운 게 아니고 그저 양육비 그돈 100만 원 받기 위해서 너를 데리고 있었던 거요. 대댓글.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여자들 되게 많아요. 이혼할 때지 자식을 자식이 아닌 그저 양육비, 그러니까 생활비 같은 걸로 생각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설명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양육비라는 게 뭐야? 온전하게 그 아이한테 다 들어가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지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아이한테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 미친 저거, 아우씨. 2번. 그래, 아가. 이 댓글이 맞다. 무조건 맞으니까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마라. 이제 엄마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아빠랑 행복하게 네 인생 살아. 3번. 엄마가 쓰니한테 화를 내는 이유. 이거 아주 간단하죠. 양육비 받을 명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이걸 들켰으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는 하지 못할 망정, 자기 엄마 버린 년이라며 쌍욕이나 하고 있잖아? 어? 하긴, 뭐, 그래요. 사과할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쓴이를 그렇게 안 키웠겠지, 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엄마도 아니요. 나라면 우리 딸내미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을 텐데, 저게 뭐야? 2번?
그러네. 양육비 때문에 쓴이를 끼고 사는 거네. 이제 공장 들어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키워준 값이라며 돈 받아 처먹을 생각인 거구만. 그렇구만. 이제 공장 가서 돈 벌어오면은 그거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빠 따라 대학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뒤집어지는 거지. 공짜 수입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말이야. 아니 한부모 가정 지원도 받았을 거 아니야. 3번. 아우 진작에 아빠랑 얘기를 해서 학원이라도 다녔으면 얼마나 좋아. 절대 엄마 버린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도 돼요. 마음 편하게. 그런 엄마는 필요 없... 아니 이건 그냥 엄마도 아니야. 혹시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고 찾아오면 무조건 끊어요. 알았죠 학생. 절대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살아요. 행복하게. 4번. 아 그래도 아빠가 너무 정상이라 진짜 다행이다. 5번. 이건 엄마가 아니고 아동 방임 학대 범죄자죠. 그리고 양육비가 탐나가지고 쓴이를 데리고 간 거요. 특히 한부모 가정 지원까지 받았다면 그렇다면 쓴이 엄마는 그냥 쓴이를 가지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죄책감이나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가면 엄마 전화 바로 차단하고 알겠죠? 님 엄마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암컷입니다. 6번.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말이죠. 늙어가지고 기댈 놈이 없어지면 쓴이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봉양 요구를 할 거라는 거지. 특히 사위라도 생기면 완전 땡큐. 물주되는 거야. 조심해. 7번. 소녀야 잘 들어라. 너 조금 있다가 성인되면 네 앞으로 몰래 대출된 건 없는지 알아보고 단디. 그리고 또 진짜 이약 물고 너가 엄마랑 손절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가 남편도 물주가 되는 거고 또 너를 거둬준 아빠한테도 배신 때리는 게 되는 거니까. 알았지? 8번.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아빠한테 가요. 저는 엄마랑 살면 님 인생까지 바닥으로 가는 거야. 9번. 이상하다. 글만 보면 유책 배우자 분명 쓰니 엄마인데 양육권을 왜 엄마가 가져갔지? 이게 말이 돼? 주장 아니야? 대댓글. 깜방에 들어가거나 뉴스에 나올 법한 개 막장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암만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은 보통 엄마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고 딸내미라면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저도 들었습니다. 엄마가 불륜을 해가지고 이혼을 해도 데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싸우면 엄청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쓰니 절대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쁨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